라이징 어퍼컷! 라이징 피스트! 파멸의 일격! 쿵! 잉잉잉! 안방! 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보여드릴 신작 세리는 라이오넬 건틀릿이라고 900원짜리 상자에서 구할 수 있는 건틀릿입니다. 성능은 매우 좋기 때문에 간단하게 리뷰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기본적인 기술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공격을 맞출 때마다 7시 반향에 힘이 한 칸씩 늘어나죠. 최대 10칸까지 늘어납니다. 반대로 못 맞췄을 경우는 힘이 한 칸씩 줄어드는 현상이 있으니까 무조건 맞춰야 되는 건 아니더라도 약간 신중하게 공격을 하라는 학살이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술 보여드릴게요. X공격은 상대를 한번 띄운 후에 이런 식으로 다시 멀리 보냈다가 되돌아온 현상이 있는데요. 이때는 이렇게 C공격으로 콤보도 가능합니다. X공격을 또 쓸 경우는 이런 식으로 네, 조그만한 경직밖에 없기 때문에 안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C공격 그냥 손뼉으로 한 대 칩니다. 데미지가 힘 10칸이다 보니까 지금 매우 센 게 있고요. 상대가 막던 뭘 피하던 이렇게 한 대로 끝나기 때문에 가끔씩 견제적으로 괜찮습니다. 그 다음 데시엑스. 자, 데시엑스는 상대를 높이 띄워요. 이때 C공격하면은 팀워크 되게 좋아요. 번지력 자체가 악세가 되게 좋아. X공격해도 C공격해도 되고, 그 다음에 ZC 기술. 네, 두 번 활키고요. ZX 기술. 상대를 잡습니다. 가드불가 기술로. 의외로 쓸만한 것 같긴 한데 실제로 잘 씁니다. 그리고 점프 필살기는 네, 파멸의 일격! 쿵! 쿵! 가드불가인 걸로 아는데 상대가 저보다 힘이 낮을 경우는 이게 가드불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시 필살기 네, 사자가 좀 빡치기에 안 보이긴 한데 신경 쓰지 마시고요. 대시 필살기도 똑같이 상대가 나보다 힘이 낮을 경우 가드불가 기술로 바뀝니다. 가드를 할 경우는 약간 특수한 이모션으로 되는데요. 자, 이렇게 가드를 할 경우는 이런 식의 가드 크러쉬 같은 현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거를 좀 이용해 주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필살기입니다. 필살기는 네, 이렇게 포효를 하면서 20초간 무슨 디버프를 거는데요. 이 디버프가 뭐냐면은 상대방이 스피드가 한 칸이 됩니다. 대신 그 깎인 스피드만큼의 스탯을 힘으로 옮겨 붙는다는 점이 있고요. 아마 이거는 나도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스피드가 한 칸인데 힘 10칸으로 고정되는 현상이 보이죠? 이런 식으로 오늘 900원짜리 신규 액세서리 했고요. 왜 이게 오늘 좋은지 실제 평가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따 출발! 네, 그러면 이제 오늘 신규 학살이 라이온의 건틀릿을 보여드릴 건데요. 가장 좋은 전략은 스피드 바른 캐릭터에 껴서 번지를 누르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마일리지 100km 두고 할 수 있는 버스트 우르반 같은 경우는 네, 갖다 버리시면 됩니다. 제가 아무리 리뷰를 좋게 하려 해도 저거는 쓰레기이기 때문에 그냥 포기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실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귀에 쏙쏙 들어오게 알려드릴게요. 자, 간단합니다. 신원기는 대시 X, 대시 X, 대시 X로 맞추세요. 그러면 상대를 원콤에 보낼 수 있고요. 힘이 조금 높을 경우는 대시 필살기 가드 뚫기로 플레이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스택을 좀 더 쌓아주시면은 이제 대시 필살기가 가드 불가로 돼요. 이럴 경우는 이제 아! 아찔지마! 네, 이럴 경우 이제 대시 X가 아닌 대시 필살기로 훨씬 더 빠르게 압박을 해주시면은 네, 상대에게 번지를 쪼일 수 있죠. 참고로 웬만해서는 번지예요. 그리고 막아도 가드 크러쉬가 있기 때문에 개빡쳐요. 이런 식으로 밀려나기 때문에 상대가 아야 저게 어떻게 돼? 아니 나 저기 확정이란 거 아니야? 파멸의 일격!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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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안 좋으니까 스택만 쌓읍시다. 그리고 이제 대체 가브리죠? 가브리아! 가브리아! 싸다구! 싸다구!
그냥 사용법 자체가 어렵지가 않아요. 900원짜리인데도 성능이 역시 요즘은 900원짜리가 좋아. 성능이다. 네, 한 번 더 가볼게요. 일단은 스택이 쌓았을 경우는 대필과 점피를 살짝씩 섞어주셨고요. 그게 아닐 경우는 이런 식으로 대시 C나 대시 X로 스택을 쌓아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스택이 쌓았을 경우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기술을 사용하시면 되겠죠. 파멸의 일격! 파멸의 일격! 파멸의 일격! 대시 X 띄우고 라이징 어퍼컷! 약간 둠피스트 쓰시는 느낌대로 하시면 됩니다. 단점이 있다면은 이 하자가 좀 거슬려. 그리고 필살기는 상대방에 맞춰가지고 스피드를 느리게 한 다음에 압박하는 게 좋은데 저도 스피드 1이 되기 때문에 딱히 의미가 없어요. 자, 바드 크러쉬이기 때문에 두 번씩 써주시는 거 좋아요. 이런 밀리는 공격은 상대가 이제 바로 공격을 한다 해도 반격기가 아닌 이상은 제가 이득이기 때문에 한 번씩 또 써주는 거 되게 좋아요. 이번에는 조금 더 넓은 면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ZX, ZC는 거의 안 쓴다 보시면 되고요. 그냥 스텝박스, 스텝박스이기 때문에 스텝 위주로 해주면 됩니다. 띄워주고 라이징 어퍼컷. 정말 좋죠? 네, 오버워치 하는 듯이 하시면 돼요. 그냥 말 그대로 오버워치 그 자체. 얼마나 쓰기 쉬워요. 심심할 때 파멸의 일격. 그리고 대필은 가드 가 불가능인 상태에 때 쓰면 좋긴 한데 이런 식으로 그냥 깡으로 써도 충분히 좋아요. 자, 싸다구 싸다구 X 오케이 C공 대시 C로 경진을 넣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X 공격으로 마무리까지 해주는, 아 센스 아주 좋아요. 이런 식으로 가드 크러쉬 위주 약간 버서커 캐릭터 느낌 나게 해주면 됩니다. 라이징 어퍼컷. 아, 스택 3이네? 이제 한번 써줄 때 됐죠? 마무리야! 마무리 아니야! 라이, 아이! 해주고, 파멸의 해격! 냠냠. 사자 왜 만드는지 모르겠어. 그냥 존나 못 만들었어요, 사자를. 이거는 중간에 막 이렇게 막 엉켜! 엉켜가지고, 시야도 방해돼. 왜 만든 거야? 네, 일단은 마지막 판 보여드릴 건데요. 제가 되게 단순하게 설명을 했는데 단순하게 쓰시면 돼요. 워낙 박스 자체가 심플하게 기술을 쓸 수 있게 만들어가지고 막 ZX, ZC를 막 이용하자? 그런 것보다는 그냥 심플하게 이렇게 해주면 돼요. 깔끔하게. 네, 번지가 안 될 때는 스택 쌓아준 것도 상당히 괜찮은 것 같고요. 자, 벌써 7스택이죠. 약간 이제 신경 써야 될 게 있다면 이 스택 관리를 좀 하시면은 이대로 발전할 수 있긴 한데 굳이? 라이징 어퍼컷! 이거 모르겠어. 근데 이것도 약간 그 원피스 악마 예매급이야. 흰수염이 뭉게뭉게 열매를 먹었으면은 개사기였다는 듯이 이것도 2900원 나왔으면은 아마 사자가 막 불을 뿜고 막 핥히고 변신을 하고 이 사자를 탑승하고 막 하이퍼하면 덕적이 다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900원짜리 거 어떡합니까? 네, 일단 정말 간단하고 정말 심플하게 정말 쉽게 간단하게 만들어드렸고요. 이런 식의 오늘 900원짜리 학세 리뷰 마쳤습니다. 그러면은 견인포 우르반 보라 색깔을 어디서 써야 되나요? 아, 이거 어떻게 쓰냐고요? 아, 보여드릴게요. 왜 쓰레기인지. 자, 오늘 마지막 하기 전에 견인포 우르반을 보여드릴 건데요. 자, 이 우르반도 얼테이가 없는 게, 자, 보통은 일반 학생이 파란색이면은, 그 다음에 색깔 버전이 빨간색을 내놔요. 이렇게 해놓으면, 예를 들면, 이제, 경노한 우르반, 뭐, 우르반, 뭘, 사이스,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건데, 이제 아예 보라 색깔이 또 내놔버렸다고요. 이래서 아주, 아예 보라 색깔이 내놔버려가지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나중에 되면 이제 빨주노초 파나고 다 나올 거야. 자, 오늘 막판으로 그럼 우르반이 어떤 학생인지 한 판만 보여드릴게요. 그냥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하시는 우르반이랑 성능이 완벽하게 똑같고요. 기소모 감소 그런 건 있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피격 판정만 조금 날아가게끔 만들었습니다. 결론은 뭐다? 그냥 쓰레기예요. 누가 이걸 말이 100개 주고 사. 이런 식으로 이제 점프의 모든 기술 판정이 날아가는 판정으로 바뀌었는데요. 이렇게 할 바에 그냥 플레이 디스크를 플레임 디스크를 차라리
헷갈로리에서 이런 식으로 다 재출시를 해버리지. 왜 좋은지 모르겠어. 그나마 괜찮은 거는, 저 XX 공격이 2타째 판정이 강화돼가지고 훨씬 더 번작인 저요. 근데, 점핏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기술. 이런 기술이라든지, 뭐, 편한 게 없어요. 그냥, 거기서 거기 때문에, 굳이 제가 이 학생을 왜 돈 주고 뽑았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이거 하세요. 네, 아무튼 이렇게 오늘 900원짜리 신규 학생을 리뷰해드렸고요. 만원 정도 지르시더라고요. 대부분. 900원짜리 상자는. 만원 질러서 뜨면은 좋고, 안 뜨면 조금 슬프긴 하겠지만, 개인적으로 이번 900원짜리 악사리는 상당히 괜찮은 편입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900원짜리의 개살가스가 있죠. 예를 들면은, 유도도도도도도도야 환웅의 별 있고요. 그리고 네, 근거리 판정이 아니지만 동물들이 두드러 패는 그게 또 있죠. 어디가 키르케의 지팡이 이런 식으로 상당히 요즘 900원짜리 악세사리들이 퀄리티가 좋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900원짜리를 좀 더 그나마 악세사리를 뽑으시려는 분들은 이런 거 지르신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노커는 알겠지.